부모가 남긴 재산을 가로채려 지적장애인 동생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뒤 범행을 감추려 실종신고까지 했던 40대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21일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에게 피부치인형의 탐욕 때문에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살해당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.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다한 소비와 지출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적장애인 동생에게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수면제와 함께 먹게 한 뒤 물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. 이어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차를 빌리고 알리바이를 만들고자 피해자와 함께 있던 자리를 벗어나 통화 기록을 남기고 거짓 실종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은폐를 시도했다고 질타했다.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동생을 상당한 기간 돌봐온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. 앞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. 이 씨는 지난해 6월 28일 새벽 지적장애 2급인 동생을 경기 구리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이 씨는 전날 오후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 위스키를 권해 마시게 하고 범행 직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제를 약이라고 속여 동생에게 먹여 잠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. 그는 범행 후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종신고했고 지인의 이름으로 빌린 차를 이용해 범행 장소까지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였다. 그러나 경찰이 CCTV 등을 토대로 동생의 행적을 확인한 결과 이 씨가 거짓말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. 이 씨가 지인을 통해 수면제를 구하고 차를 빌린 사실도 파악됐다. 수사 결과 이 씨는 부모님이 남긴 상속 재산 34억여 원 가운데 23억 원을 자신이 상속받는 내용의 분할 협의 등기를 했으나 동생의 후견인인 숙부가 이 일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하자 재산을 모두 챙기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. 이 씨는 재판에서 동생을 유괴한 것은 맞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기됐다면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쉽게 눈에 띌 수 있는 곳이었다면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었지만 행인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대중교통 이용해 귀가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있었다고 판단했다.